주님, 주님 거 잠깐 써도 돼요? 아니면 제 거 쓸까요? 우리 오늘 그거 해볼 거예요. 12운성으로 제가 계속 주간 운세 막 돌렸잖아요. 물론 알아듣는 분들은 다 들으시겠지만, 내가 내 가족한테 어떤 사람일까? 내가 부모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건 이제 생시도 필요 없고 태어난 월도 필요가 없는데, 아, 로딩이 좀 그러네요, 지금 오늘. 방송이 좀 불안정한데, 혹시 화면 잘 안 보이거나 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주 로딩 걸린지 한번 볼 거거든요. 자, 다시. 내가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걸 볼 때는 사주에서는 연월일시 8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8글자 중에서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사주가 총 8글자가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태어난 날짜에 있는 일지, 그리고 여기 우리가 띠로 알고 있는 연지, 그러니까 위에 글자 말고 아래에 있는 글자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아, 이게 여기 아래쪽에 쓸게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금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미, 태어난 날짜가 미, 그리고 태어난 띠가 호랑이 띠예요. 주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미는 어떤 운동을 하는 애냐면 해묘미 운동을 해요. 여기다 이제 쓸게요.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럼 이 해묘미 기준에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물론 띠를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운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100% 여기에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에너지에서 내 띠, 즉 내 가족, 내 부모, 내 조상에 대한 바로 태어난 장소에 해당하는 이 띠자리가 이 해묘미 운동 중에서 어떤 장소에 끼어 들어가는 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해묘미 중에서 호랑이가 바로 우리 12마리 순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가운데 묘 앞에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바로 호랑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려면 칠판이 조금 작은데 그냥 지울게요. 아니, 지우지 말자. 여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앞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 묘, 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하겠어. 우리가 12운성 공부하듯이 12신살도 각자의 그룹이 있고 대표하는 글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연, 월, 망, 장, 반. 이게 장이거든요. 지, 년, 월, 망, 장, 반, 그 다음에 역, 욕, 화. 이 앞에는 이제 겁재천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빚금처럼 보고 이 그룹에서 벗어나는 애들이에요. 아까 이 사람은 여기 이 묘,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여기 망장반의 망, 망신살에 해당하는 글자를 띠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미, 여기서 내가 있는 장소는 미인데 나의 원래 자리는 미지만 내 가족들에게는 이 인이란 말이에요. 내 띠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망신이라 그랬잖아요. 망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부모가 늙어갔을 때 내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연살에 해당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장성에 해당되거나 영마에 해당되거나 혹은 겁재천에 해당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일부분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족이 기대게 되면은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항상 나이든 사람, 나이든 부모에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자식이죠. 내가 적게 투자하고 이 자식에게 기댈 수가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는 좀 슬픈 일인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 얘한테는 내가 좀 기대도 되겠다. 내가 늙고 힘이 떨어졌을 때 이 친구한테는 기대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주님.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셨는데 14분 들어오신 걸로 확인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워졌죠. 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사유축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띠가 원숭이 띠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죠. 이 유 앞에 있는 신, 역시 저도 망신살 띠예요. 내 부모나 내 가족들에게는. 그러면 내 부모가 나에게 기대고 싶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떨어지고 늙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나로 인해서 생활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식이 되는 거죠. 아, 주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이 없고 혹은 뭐 내가 생활력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얼 해서든지 이 사람은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능력으로 효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자산을 가지고 효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망신살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늘 힘들 수 있어요. 책임감도 강할 수가 있고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게 나를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지금 노아가 왔나 봐요. 팅창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 모니터가 지금 왼쪽에 제가 판사하는 모니터는 굉장히 큰데 노트북이 작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아, 이거 태블릿을 하나 지금 들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볼륨을 낮추고.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긴 했는데 힘들어요. 모니터가 작으니까. 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채팅창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앞에 좀 가져다 놓고 볼게요. 예, 수경님 안녕하세요. 안졸리나 졸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슬코미님 어서 오세요. 조님 잘 부탁드리고요. 졸림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하니까 자꾸 가라앉고 힘들어. 매일매일이 힘들어.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 농담도 좀 하고 분위기도 좀 업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 망신살 이야기를 지금 드렸죠? 잘 보여야 될 텐데. 저기 누구지? 졸림님. 졸림님은 어떻게 될까요? 늦게 오셨으면 제가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깔끔한 그림을 하나 가져올 그림을 어디다가 만들어놨지? 아, 여기 있다. 불편하니까 얘를 보이실라나? 안 잘리나요? 적응하셔야죠. 적응하십시오. 기운 내시고. 졸리님 취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졸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 필요 없고 태어난 날짜랑 태어난 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태어난 날짜의 삼합운도. 이 삼합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글자에 내가 인이 있거나 오가 있거나 술이 있다. 그러면 인오술 운동을 하는 거고 또 해묘미 중에서 한 글자가 있다. 항상 해묘미 운동을 해요. 신자진 중에서 글자가 하나라도 있다. 신자진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사유축이 있다. 사유축 운동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삼합 운동이 있어요. 그럼 이 삼합 운동 입장에서 내 띠가 어디에 있냐. 이걸 가지고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이 앞에 있는 글자가 내 띠예요. 그러니까 겁살, 재살, 천살, 겁재천에 해당하는 그룹의 글자 중에서 내 띠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잘 되시려면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태어난 고향과 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하셔야 잘 돼요.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셔야 반드시 잘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태어난 곳에서 계속 진득하게 마치 옛날 농경시대처럼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시게 되면 좀 힘들게 삶이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너무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죠. 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주도 있겠지만 무조건 부모님과 같이 산다거나 고향 땅을 지키고 있어야만 잘 되는 사주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랑이 띠다. 그러면 계자축 띠에 해당이 됐을 때 내 띠가 내가 호랑이 날짜에 있는데 호랑이 날짜에 있거나 아니면 이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해자축 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멀리 좀 가셔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죠. 자수성가를 하신다고. 채팅창 좀 볼게요. 아, 별 얘기는 없군요. 네, 슬코미님은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컨텐츠를 이걸로 좀 잡긴 했는데 제가 아마 주말쯤 책상이 하나 더 올 거예요. 제가 큰맘 먹고 이번에 책상 주문을 방금 하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평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역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미뤄놨던 책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어떤 다른 컨텐츠 방송을 또 할 건데 사주 컨텐츠도 이렇게 좀 자주 해볼게요. 근데 사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중간중간 좀 섞어서 해드릴 예정이에요. 사주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좀 한계를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론 강의가 돼버리면 너무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저만 막 방송하고 끄고 아무도 안 오시고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머리를 좀 써보고 있어요. 아, 채팅창 좀 보고 지금 20분 넘게 오셨네요. 주님 새로운 분들 혹시 질문 올라오면 잘 부탁드리고 누구 있을까? 슬코미님은 일지 하고 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차가워지가지고 그리고 임묘진으로 오게 되면 제 식상이 죽어요. 계속 깔아앉았어요. 별자리로는 제가 상승이 사수
요 태양 그 궁자리가 개자리예요. 차가워지면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렇죠. 요즘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취업하신 거 축하드려요. 그렇죠.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다. 취업은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나를 막 위해주고 나를 모셔주는 건 아니니까 적응하셔야 되는데 그 적응 기간이 또 있으니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사회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제가 늘 좀 암울한 다크모드로 운세를 올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이랍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시고 여러분도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제가 상담할 때 최선은 다하지만 제가 본성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해요. 제가 그걸 수시로 느껴요. 정말 저 좀 차가워요. 제가 제 본성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데 그렇게 차갑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하지만 무한대로 거기에 막 몰입해서 빠지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망가뜨릴 정도로. 굉장히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이시죠? 연지나 일지의 인신사회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경님, 지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시 여기 일지에 목소리 톤 높아졌다. 또 화낸다고 또 들으실까 봐. 일지, 내가 태어난 날짜, 여기에 있는 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띠에 있는 글자가 이 삼합운동을 하는 위치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적어드릴게요. 12신살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겁살, 재살, 천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고 이 뒤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삼합의 글자, 이 삼합운동을 하는 글자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머리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 연, 월, 지살, 연살, 월살, 그 다음에 망, 장, 반. 칠판이 가로가 짧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망신살, 그 다음에 말을 탄다라고 하는 장성살, 그 다음에 반한살. 아까 저 망신살 띠 했었던 게 그게 장성 앞에 있어서 망신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역마, 육해, 그 다음에 화계예요. 영육화, 역마, 육해, 화계. 그러니까 첫 글자만 따서 보통 머릿속에 이제 넣어서 그걸 끄집어낼 때가 많은데 겁재처는 항상 벗어난 거니까 이 삼합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앞에 있어요. 제가 있거나 제가 위치해 있는 거가 있으면은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붙어있으면 좀 힘들어요. 진연월은 지살, 그 다음에 망장반, 그 다음에 영육화. 인신사회가 하나가 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인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짜가 인이에요. 그러면 인오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칠판에 글자가 안 잘리나 모르겠네요. 인오술 운동을 하는 게 내 태어난 날짜다. 그러면 띠가 무엇이냐? 미가 지금 띠잖아요. 그러면 인오술 중에서 사, 오, 미. 이 오 다음에 들어가겠죠. 오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망, 장, 반. 반한 살이 되는 거예요. 내 띠가. 아까는 망신살 띠에 대해서 앞에 안내를 해드렸었고 지금은 내 일지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띠가 반한 살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한 살 띠면 내 가족 혹은 내 부모, 뭐 내 언니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이미지는 뭔가 큰 그릇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부진하고 투자를 얘한테 실컷 했는데 내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이 친구가 태어나고 나서는 돈이 잘 안 모여지고 또 어떤 그 성실하게 가족들이 살아왔지만 이 친구가 태어나고 나서는 뭔가 큰 이득이 없고 큰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가족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겁살이다. 겁살이면은 칠판 바꿔볼게요. 자꾸 호랑이만 여기 써서 좀 죄송한데 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안 나온 글자? 유? 호랑이 띠로 한번 해보죠. 자꾸 호랑이가 나오네. 자, 유일에 태어났다. 뭐 정유일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간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주가 있다 치고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면은 여기서 내 띠에 대한 그 호랑이가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삼합운동 앞에 있는 글자죠. 인, 묘, 진, 사오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가 바로 겁살, 재살, 천살에 대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재천에 해당하죠. 즉 겁살띠란 말이에요. 내 띠는 내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식이지? 겁살이라는 것은 겁살띠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내가 부산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혹은 외국에 가서 배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 좀 멀리 가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볼게요. 아, 안 잘려요? 다행이다. 그죠? 조금 보기 쉬워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리니까. 연진아, 그죠. 수경님. 그러니까 수경님이 지금 대답은 안 하셨는데 아, 이걸 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슬코미님, 을의 일도 경호년생, 아 을의 일에 경호년생이다. 그러면 저 지금 채팅창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을의 일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안 잘리겠죠? 해.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경호년산. 그렇죠. 경호년이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해묘미 운동을 하죠. 이 날짜가 해, 묘, 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가 어디 속하는 그 이 뒤에 있는 거죠. 사오미. 바로 영, 육화. 육해. 이거는 육해살 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육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빨리 먹는 것 같은 즉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땐 좀 불안해지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뭔가 좀 성격이 급해 보이고 또 신중함이 좀 떨어지고 이게 꼭 어떤 말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육화, 육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나한테는 띠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그렇게 비춰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궁금증이 풀리시나 모르겠네요. 육해살 때라는 게 딴 건 없어요. 잘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이미지가 아니면은 천천히 뭔가 쌓아 나가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의 그 이미지 자체가 어떤 좀 임기응변 같은 거 그때 돌발적으로 상황에 대한 굉장히 좀 빠른 대처. 임기응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어떤 뭐 예체능 같은 거 이제 막 흥미에 빠져가지고 이거 할래요. 그래서 확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이 친구한테 갑자기 실증이 나가지고 빨리 실증을 내가지고 이거 그만할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뭐 10년, 5년 이렇게 쌓아왔던 거를 일순간에 그냥 다 버리는 거죠. 뭐 발레를 막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뭐 K-pop 스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발레를 포기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훅 하고 그냥 한꺼번에 훅 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부모가 나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육해살 때의 의미죠. 쏠코미님 답이 되셨나요? 글자 안 잘라요?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나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떤 아이인가. 오해를 푸는 방편으로 이걸 쓰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보면 물과 기름 같을 때가 있어요. 아까 한 시간 전에 지금 이제 넘었죠? 한 시간 반 전에 제가 단골분하고 상담을 이제 했었는데 아, 왜 저는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오해가 좀 자주 일어날까요? 어떤 이제 사연이 있으셔가지고 저랑 잠깐 얘기를 좀 길게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연살에 해당하는 띠였어요. 자기 일지 운동을 하는 글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띠가 연살이었어요. 예,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연월 내 띠의 운동 그 자체가 띠가 내 일지의 운동을 보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글자에서 이제 진연월 바로 다음 글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자진이었다면 이제 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느리게 걸리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집착을 하고 부모님이 구속을 하려고 하고 이 친구는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친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때서야 끄덕끄덕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가족 간의 오해가 있으실 경우에 지금 이 방법을 한번 투영을 해보시면은 상당수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악의가 좀 맞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자신을 희생해서 부모님을 오히려 내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돌봐주고 있는 자식일 수도 있거든요. 또 채팅창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개인 상담은 제 그 방송에 고정 댓글에 항상 남겨놓는데요. 그거 읽어보시고 신청 주시면 되세요. 상담이 좀 보통 1시간? 그리고 1시간 하시고 나서 다음에 또 근거리로 사안이 있으시면 30분짜리 추가 상담도 가능하세요. 그 전반적인 거를 봐드리고 또 깊은 사안이 있으시면은 미리 제가 상황이나 이런 질문지를 받아요. 그걸 읽어보고 분석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이러이러하고 어떤 글자가 와야 좋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주님 감사해요. 또 누구누구 들어오셨죠? 요미님, 네, 요미님도 들어오셨고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혹시 자기 일지랑 그 띠에 대해서 조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왔네요. 오늘 호랑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일지가 인이에요.
일지가 인이고 년지가 유예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인이면 태어난 날짜 중심으로 인오술 운동을 하죠. 그러면 겁재천에 해당한 게 해자축이 되는 것이고 이 유는 바로 뒤에 있는 그룹, 즉 신유술의 영육화가 됩니다. 육해입니다. 육해 살띠가 바로 유에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바로 신유술, 여기서 나온 술이거든요. 이게 역마, 육해, 그리고 화기살입니다. 여기 유가 바로 나에게 띠잖아요. 그러니까 육해살 띠가 되는 겁니다. 육해라는 것은 내 부모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믿음을 가지기가 좀 어렵죠. 뭔가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하다가 뭔가 관두기도 하고, 하다가 그걸 다 벗어던질 때도 있고, 털어버릴 때도 있고, 뭔가 이제 꾸준하게 쌓아서 상승하기보다는 하다가 갑자기 뭔가 변동을 맞는 혹은 그런 변동을 처리를 해버리는 사람으로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인의 띠, 이 띠의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수경님이시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조금 갭이 있으니까 제가 기다려볼게요. 물론 사주는 글자 전체를 다 보기는 해야 돼요. 언제 태어났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보다는 월, 월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날짜보다는 출생시가 더 중요해요. 출생시가 나의 사주의 불리함을 다 커버를 해버릴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시에 태어나면은 학교도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해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시에 유일하게 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를 못 받고 저도 유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띠가 경금이 이제 경신이다 보니까 척박하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다면 이전 삶에서의 그 사주 에너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고, 지금 나는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그렇다면 진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응? 아, 수경님,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의미세요? 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그 육해요, 이미? 그게 그런 거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가 왔네요. 아니에요. 잘못 왔어요. 네, 수경님은 지금 궁금증이 풀리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또 없으세요? 오늘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질문 올라오면 한 번 더 하고,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지금 제가 묘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묘를 지금 날짜에 적었는데, 태어난 날짜에 토끼가 있다. 그러면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띠가 다시 토끼가 있어요. 이거는 장성이거든요. 이 묘라는 위치에 있는 게 12신살로 보면은 장성이라는 뜻인데, 장성살이에요. 내 띠가 여기 딱 걸려있죠. 내 띠는 이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장성살 띠예요. 그러면 장성살 띠라는 건 뭐냐면, 내 부모가 봤을 때 이 친구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을 끌어야 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뭐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을 다시 환불을 받아서 집에 생활비로 보태버린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기술을 익히러 좀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거나,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거나,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학교 자체를 아예 가지를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있는데 그런 의무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국가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장성살띠에 해당하는 친구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이죠. 오늘 좀 조금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라이브라 그런가? 장성살 분은 안 들어오셨죠?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많은데, 역마도 있죠, 역마. 아,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무슨 띠가 안 나왔죠?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날짜가 축이 있죠. 그러면 사, 유, 축 운동을 한단 말이죠. 내 태어난 날짜가. 근데 띠가 그 지금 돼지잖아요. 돼지면은 해자축. 여기 뒤에 있는 그룹에서 해자축이에요. 역마예요. 아니면 이 지금 사랑 딱 부딪히니까 이걸 보고 역마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역마가 돼요. 역마띠 같은 경우는, 역마는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부활동, 뭐 봉사활동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 부모나 내 가족이 봤을 때 쟤는 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께 많이 퍼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버는 돈보다는 그런 데 쓰는 돈이 좀 많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나 혼자나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사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NGO 단체 활동을 쫓아다닌다거나, 뭐 종교 어떤 단체 활동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이 태어난 날짜랑 띠에 대해서. 저는 이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뭐 화개살띠도 있을 것이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연살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살띠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얘한테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가 좀 길게 왔는데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해일지고 자 볼까요? 자 여기에 해일지고 연지가 신이에요. 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태어난 날짜가 뭡니까?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내 띠가 바로 신. 신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해자축 앞에 있는 바로 겁재천에 해당하는 신유술 이 그룹에 들어가죠. 말 그대로 겁살, 재살, 천살. 여기서 겁살입니다. 내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여기는 겁살띠에 해당하는 간다는 거죠. 겁살띠. 겁살띠는 떠나야 돼요. 내 부모나 내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 밖으로 나가야 잘 되는 자식이에요. 집 안에 있으면 불편해요.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성과가 잘 없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겁살띠 분들은 일찍 독립을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게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 겁재천이에요? 누구죠? 쭈님이시구나. 쭈님이 이걸 쳤네. 그쵸 겁재천.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내기통을 한번 세워보시고 얘네들을 다 사마봉동에 한번 맞춰보시면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못 보시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일부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내 띠가 모두 지금 똑같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띠 그러니까 연, 월, 일, 시가 다 같은 운동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호술, 인호술 뭐 해묘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겁재천 운동을 하고 있다 어느 한 기둥이 그럼 또 사주가 또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띠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공 자리, 해외운을 볼 때도 이걸 이제 국가공 자리라고 하거든요. 국가, 내가 있는 나라. 이 나라의 어떤 상황이 뭐 합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재생산을 의미하는 어떤 충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 가족들하고 나하고 좀 떨어지는 일들이 아니면 이게 재생산을 의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다른 나라로 가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한쪽은 섬에가 있고 저쪽은 어디 뭐 대도시가 있거나 아니면 생뚱맞게 나는 대도시에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저기 어디 뭐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거기를 이제 따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운이 왔을 때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항상 띠를 중심으로 신사를 보는 상황도 많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나 부모님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집에서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될까? 이걸 볼 때 내 띠가 저 겁재천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되거든. 겁재천 그룹에 내 띠가 걸려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독립하시는 게 답이에요, 사실. 또 볼게요. 아이고, 눈이야. 아, 네, 성은님 안녕하세요. 아, 네, 그리고 위에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아, 유학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겁살띠면은 나가서 있는 걸 미안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차피 나가서 잘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또 두달님이라고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연월일 시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태어난 날짜랑 태어난 띠만 주시면 돼요. 중간에 들어오셔서 제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연지가 해수라고 하셨어요. 여기 돼지, 돼지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지가 묘목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묘니까 이게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쉽네요. 그죠?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글자, 이 사마봉동을 하는데 첫 번째 글자가 내 띠로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지살, 지살띠죠. 그러니까 겁재천이 아니고 지살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제 우리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는 그 지살이거든요. 좀 바쁘죠, 이 친구는. 부모가 봤을 때 늘 뭔가 사보작사보작 하려고 하고 좀 바쁘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또 뭐 얘기 들으려고 그랬지? 바쁜 거하고 또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진년월, 지살, 연살, 월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번이 지금 지살이니까 이게 이 그룹을 리더하는 선두주자 글자거든요. 지살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대표, 내가 총대를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겠다고 스타트업을 한번 이끌어 본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어릴 때 만들었던 앱이 대박이 난 것 또는 유행의 선두주자도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할 때 가만히 묻혀있는 게 아니라 좀 나쁘게 말하면 나대는 거 좋게 말하면 튀어요. 이 지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한테 띠로 오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는 내 자식 같지가 않고 뭔가 좀 항상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서 튀는 아이인 거죠.
패션도 좀 튀고 좀 남다르고 눈에 뜨이고 멀리서 이게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도 얘인 줄 아는 거죠. 막 비슷한 아이들이 섞여 있어도 왠지 눈에 띄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성은님 또 질문 주셨어요. 오늘 유도 유가 나왔나요? 아까 제가 유 다른 예시로 든 것 같은데 일지가 유예요.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겠죠. 여기 유, 그 다음에 연지가 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사유축이에요.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입장에서 신이 어디느냐. 바로 이 유 그룹의 신유술이거든요. 망신 그룹이에요. 망신, 장성, 반한, 반한살. 요렇게 이제 순서가 오거든요. 나의 띠는 망신살 때. 내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망신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한테 붙어 있을 때 내 가족이나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면 이제 부모님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고 언니 오빠 동생도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딱 같이 있으면 뭔가 이제 항상 뭐 핫도그라도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뭔가 이제 먹을 게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뭐 닭을 튀겨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과일이라도 하나 싸들고 들어간다거나 혹은 가족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신경 안 쓰고 돈을 못 쓰고 식구들을 위해서 돈을 막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죠. 든든한 거죠. 망신도 그런 의미가 있고 내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늙고 힘이 떨어졌을 때 좀 든든하죠. 이런 망신띠가 내 자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또 보겠습니다. 아, 내 자식 같지 않다는 말 은근히 자주 들었어요. 두 달님. 네, 피드백 주셨습니다. 자, 슬코미님 좀 읽어볼게요. 논외로 작년에 상담받았을 때 올해는 남자친구랑 멀어진댔는데 정말 12월 아니 뭐예요 이거? 12월 동지가 되자마자 헤어졌어요. 아, 헤어질 만한 인연이셨나 보다. 어떡해. 상담 후기 남길 수 있는데 많아요. 저한테 채팅으로 남기셔도 되고 제 네이버 카페에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한테 메신저 통해서 주시게 되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상담 후기 게시판에 직접 제가 대신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거기 상담 후기 게시판 있어요. 네,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그냥 메신저로 주셔도 됩니다. 27번 들어오셨네요. 궁금하신 분 또 있습니까? 눈이 좀 빠끔하긴 한데 아직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한 시간 채우고 끝내야죠. 아, 아까 겁살 제가 그 얘기 하나만 해드렸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게 좀 다치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상황이 편안하기보다는 항상 좀 사건 사고가 많은 뭔가 수술을 몇 번 한다거나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아니면 진로 수정을 곧잘 해야 된다거나 꾸준히 5년 동안 어떤 박사학위라든가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겁살띠라고 한다면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계속 뭔가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일을 꾸준히 못 가는 그게 이제 겁살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하시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거를 조금 액땜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천설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질문하신 분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천설. 아까 유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사 앞에 있는 그룹이 바로 임묘진이거든요. 이게 겁살, 제살, 천살이거든요. 천살, 하늘천이에요. 하늘천인데 이 천살이 뭐 직업공을 나타내는 월에 있다거나 혹은 이제 날짜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떤 일에 대해서 탁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긴 합니다. 저도 천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월에 내 본인 띠가 이렇게 천살띠다.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글자가 찌그러졌네요. 다시 네, 일지 중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천살띠잖아요. 그러면 이 천살은 부모가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살아가면서 한 번은 생겨요. 보통 너 이렇게 내가 사랑을 못 줘서 미안해 혹은 너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게 한 게 내 탓인 것 같아 이러면서 부모님이 좀 미안해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천살 띠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봤을 때 미안해지는 일이 생기죠. 또 볼게요. 한똥님이라고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지축. 저도 축이에요. 반가워요. 그리고 연지가 묘예요. 이렇게요. 토끼띠예요. 그러면 일지를 봤으면 여기 보시면 사유축 운동 항상 사막운동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사막운동을 봤을 때 이 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앞에 들어가는 겁재천 그룹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제살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그룹이 바로 인묘진인데 겁살, 제살, 천살이거든요. 제살 그룹이에요. 제살. 내 부모가 봤을 때
나는 제살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살띠 자식 같은 경우는 그 좀 얄미운 자식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 항상 내 거를 먼저 챙기고 이 아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존심보다는 항상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 얘는 좀 키우기가 어려운 친구 같아. 부모가 느낄 때 아니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엄청 착한 척 하는데 이제 형제랑 단둘이 집에 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부모님이 놀랄 때도 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읽어볼게요. 네, 성우님. 아 그래서 든든한 딸이라 하는군요. 모든 딸들이 든든하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수경님. 이번에도 토끼띠네요. 일지가 사이고 뱀, 그 다음에 연지가 묘예요. 이것도 사유축 운동을 하죠. 일지가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자, 묘는 바로 인묘진. 역시 또 겁재천이죠. 겁재천. 여기 인묘진 앞에 그룹이에요. 제살띠. 아까 금방 앞에 했던 분하고 비슷한 해설이 나오겠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기적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토끼띠에 해당하는 분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사랑 묘를 저렇게 일지랑 연애 갖고 계신 분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바빠도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하다가 명절 때 내려와서 어떤 볼일을 보는 자식이 아니라 이건 정반대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연락을 취한다라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요즘 취직이 안 돼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혹은 부모님이 이제 정반대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이 친구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내면 쌩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뭔가 실속 있는 일들을 곧잘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는 좀 깍쟁이 같은 면이 부모님한테는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똥님 질문 많으시구나. 이거 비슷한 글자 안 나왔었나요? 일지가 해, 그다음에 연지가 신, 원숭이띠. 이거는 아이고 마이크 쳤네. 일지가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럼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원숭이띠는 바로 이 해 앞에 있는 그룹이죠. 이것도 역시 신유술, 겁재천, 겁살띠죠. 네, 일지 입장에서 봤을 때 겁살띠이기 때문에 겁살띠 같은 경우는 좀 사건 사고가 있는 사람, 편하지 않은 자식. 그래서 일찍 집에서 좀 떠나보내서 신경을 덜 쓸 필요가 있어요. 일찍 유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아이를 이제 본가 근처에 내려다 놓고 나는 직장 근처로 멀리 이동해서 이 아이랑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자식의 상황이라 보고 내 부모님한테는 나는 항상 좀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수정할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자식입니다. 겁살띠는 좀 떨어져서 지내시는 게 필요해요. 가족.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거의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고 이제 한 시간 됐으니까 또 조만간 이틀? 3일? 요 정도 봐서 뭐 내일 열 수도 있고요. 아 내일 저녁에 상담이 있긴 한데 일단 상황 봐서 제가 좀 자주 열게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 아니면 이거 주제로 해서 한 번 더 제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이 일지와 띠를 가지고 지금 안 해본 글자들도 많죠.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제가 비슷한 시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소음나는 부분만 좀 자르게 해서 올려놓을게요. 다음 라이브 때도 뵙겠습니다. 조만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